의원을 역임하신 우리 이희승 전 의원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4대 의원을 지낸 이희승 의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구한데도 이렇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이 연설을 같이 들어주시는 것은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저는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절대절명의 국민 통합을 문재인 정권은 서로 갈라치기에서 국민들끼리 반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경제활동을 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데 그런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그야말로 기정잡배들이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서 대충대충 나라가 어느 누구의 손에 어떻게 찬탈당할지 모를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의 임무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기본적인 대통령의 임무를 방기해서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용서해 줄 텐데 거짓말만 일삼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 사적으로 유용하는 그러한 수준 이하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정권 창출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이 민주당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 만들었는데 그 후보가 다시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청년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끌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포천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다녀본 결과 저희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10분이면 7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70%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바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70%를 가지고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20년 30년 이 엉터리 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투표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비리 그리고 출마한
꿈으로 민주당에서 후보로 승한 사람들의 비리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줘서 온 포천 시민이 너도나도 빠짐없이 윤석열 후보를 찍어서 3월 9일날 또다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2위의 국가에서 시민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권을 만들어 탄생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면 윤석열 세 번 외치겠습니다. 대통령!